이런 사진은 이거는 좀 와. 이건 대박이다. 저거는 이제 행사를 하시고 비서들하고 잠시 앉아서 이제 쉬시라고 했는데 느낌이 소파에서 주무실 것 같아서 제가 기어서 가서 사진 찍고 몰래? 은폐 기어서 이렇게 쳐. 은폐 기어서 이렇게 쳤단 거야? 몰래?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이미 아마 다 조사를 했을 겁니다. 가니까 이건 기록이다 하면서 딱 찍고 다시 나와서 비서 형한테 깨워서 입을 덮어드리라고. 잘 찍었다. 야 이거는 한쪽 발은 팔걸이에 올리시고 한쪽 발은 내리시고. 아 그리고 이거는 이건 누아르예요 누아르. 아~ 우와. 담배 피는 사진도 찍게 하셨어요? 예, 원래 근기가 대통령 뒷모습 뒤에서 찍는 거, 그 담배 피는 거 뭐 이런 거를 못 찍겠어요. 예. 한 번은 스트로브를 켰는지 모르고 찍었는데 러시가 탁 터졌어요. 예. 대통령이 째려보시기. 예. 대통령이 째려보시기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후라시 끄고 다시 찍었죠. 정말 다시 찍었죠. 정말 안 잘리고 끝까지 계속 잘하셨네요. 겁이 없으신 것 같아요. 아니, 찍지 못하게 한 건데 후레쉬 바꿨다고요? 야 진짜. 원래 여기 여사님실에서 처음을 한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나가다 들른 거예요. 그래서 한번 들러가서 보시다가 여사님 집무실에 앉으셔가지고 담배 없나? 라고 하셨는데 비서들은 다 없습니다.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담배 피니까 아 여기 있습니다. 근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. 그래서 나이타는 그냥 딱 꺼내는데 뭐 아싸 노래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게 딱 드린 거죠. 아 예 거기 뭐 상표명 적혀 있죠. 예 노래방. 예 그래서 보드만 피식 웃으시고 담배를 피셨어요. 그리고 끝나고 나서 형들한테 불려가가지고 혼났습니다. 왜 혼나요? 원래 여사님이 담배 싫어하는데 근데 다들 담배를 안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사님 진부실에서 내가 담배도 줬고 아싸 노래방 아 노래방 나이타를 줬으니 아 그때 잘렸어야 돼. 그때 잘렸어야 되는데.